자, 노마진 라이브 커머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가수 KCM에게 갤럭시 버즈를 파는 남자, 지하철 9호선의 외로운 벤처 사업가 노마진입니다. 땡전 아픈 노마진이 오늘 여러분 앞에 갖고 나온 상품, 그렇습니다. 장시간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지쳐있는 우리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품,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되겠습니다. 눈에 해로운 블루라이트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름하여 조현우 안경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조현우 안경이냐? 100%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들어옵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세상에 100% 완벽한 제품은 없다는 거죠. 적당한 거리에서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즐기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거예요. 가수비도 노래했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다고.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즐기지 못했습니다. 제 아무리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놈도 즐기는 놈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 뻥치지 않습니다. 굳이 이거 뻥치면서 팔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금융치료보다 좋은 건 없다에 밑줄짝 별표 하나 돼지꼬리 땡땡. 자, 그럼 본격적인 기능 들어갑니다. 자, 우리 안경의 첫 번째 장점이 뭐냐? 튼튼하다는 겁니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우리 안경 끼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자, 이 안경 끼고 가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떨어뜨리거나 머리맡에 두고 자다가 실수로 나도 모르게 깔고 뭉갰을 때 어때요? 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변형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보십시오. 특수 강화 신소재 플라스틱을 썼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손으로 힘을 한번 줘보면 알겠지만 어우, 부러집니다. 부러집니다. 안 부러질 이유가 없어요. 똑같이 부러집니다. 부러지니까 뿔테예요. 금이 가면 금테지요. 먹을 수 있으면 뭐다? 먹태지요, 먹태. 자, 그럼 이쯤에서 물어봅니다. 은퇴는 뭐예요? 은퇴는 슬픈 겁니다. 직장을 잘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밝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고 살아도 인생은 굉장히 짧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러지니까 뭐다? 뿔테다. 안 부러지면 뭐예요? 쇠예요, 쇠. 쇠도 골마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택할 거냐, 내 목숨을 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 당연히 안경이지요. 안경이 최우선이다. 밑줄. 자, 별표 하나, 돼지꼬리 땡땡. 자, 그렇다면 우리 안경의 두 번째 장점이 뭐냐? 이런 안경 닦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안경 끼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어디 밖에 나가서 안경 좀 닦으려고 그러면 꼭 이게 없어요. 그럼 뭐합니까? 주위를 둘러보죠. 근데 중요한 게 안경 낀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엔 뭐예요? 이런 셔츠나 티셔츠 안에 꼭 어르신들 러닝복 꺼내갖고 이렇게 주섬주섬 닦습니다. 이거 불편해요.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넣어놨다는 겁니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2년 동안은 너끈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트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도하라는 거죠. 이제는 밖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 뱃살을 보이면서까지 닦을 필요가 없다. 내 베렛나루는 소중하다의 밑줄짝. 별표 하나, 돼지고리 땡땡. 자, 그렇다면 우리 안경의 세 번째 장점이 뭐냐? 눈의 피로도가 적다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장시간 책을 보면 뭐예요? 눈이 피로하죠. 눈이 침침합니다. 그때 그걸 방치하면 눈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안경 장시간을 끼고 책을 봐도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 장시간 공부에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적당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인생은 뭐다? 라인순이다, 라인. 여러분, 라인 잘 타야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학연지연 발빠른 눈치다. 눈치 없는 사람은 뭐다? 이 안경을 끼고 눈치를 키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 나와야 성공합니까? 아니죠. 서울대 안 나와도 서울에서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엔 서울대 건축과 나온 것보다 부동산 투기가 더 빠릅니다. 10권의 책보다는 한 명의 LH 직원이 낫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키운 딸아나 LH 직원이 웬 말인가? 그 로또지요, 로또. 잡아야지요. 자, 웃자고 얘기했지만 씁쓸합니다. 자, 여러분,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어디 있습니까? 멀리, 정말 멀리 멀리 있다. 자, 그렇다면 멀리 있다고 안 보인다고 포기할 겁니까? 멀리 있는 거, 안 보이는 걸 이 안경을 끼고 자세히 보고 잡으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서서 먼저 끼고 먼저 보라는 겁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안경 이게 어디 거냐? 국민 MC 유재석도 런닝맨에서 한번 끼려다가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 상표. 다 같이 JSK. 그렇죠. 주승거죠, 주승거. 자, 그래서 오늘 단돈 1,000원
한 장 받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싸게 파느냐? 원래 주인이 찾으러 오기 전에 빨리 팔고 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총정리 들어갑니다. 나는 이 안경을 꼭 끼고 싶다. 나도 이 안경을 끼고 성공하고 싶다. 기회를 잡고 싶다.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 선착순 한 명. 댓글 다세요. 인생은 뭐다? 타이밍이다. 자, 지금까지 눈이 맑은 아이, 걸어다니는 루테인, 세일즈계의 워렌 버핏, 노 마진이었습니다. See you later!